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열정이다. 하나님의 의지다. 이런 부분을 들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가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위로 가고 앞으로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형통한 삶이죠. 그리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뤄내는 것.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당연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삶의 방식인 겁니다.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지혜로 또 나타나도록 함께 이제 적용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전진하는 것들을 경험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제 3주에 걸쳐서 세 가지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형통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삶의 방식이 아주 견고한 기초들이 있다면 첫 번째 믿음이고 두 번째 지혜고 세 번째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성경적이고 바른 관점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단순한 신뢰와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전진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지혜와 성녀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혜로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훈련할 때 우리는 전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부르심이죠. 이 형통한 삶, 축복은 부르심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부르심 받은 겁니다. 이건 부르심이죠. 이 축복은 단지 우리의 삶에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그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주님이 이 땅에 두신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다면 바로 심고 거두고 나눠지고 흘려보내는 삶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몇 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삶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성경적인 바른 관점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무엇인가면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이미 넘치도록 축복을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생활 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이제 헌신하고 봉사하고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실제적인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이 늘 열등감이 있고 그리고 늘 부족감이 있고 그리고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알지 못하는 게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는 뭐 가정문제라든지 내 삶에 있어서 실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냥 더 간절히 기도하면 언젠가는 되겠지 라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무엇보다도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예, 기초가 있다면 그것은 나는 이미 넘치도록 받은 자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진리 가운데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요. 대부분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이 비교해 가면서 항상 열등함을 느끼고 부족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는 뭐 돈에 있어도 부족하고 애들 키우는데도 부족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부족하고 직장에서도 부족하고 그리고는 사업을 하는데도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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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참 못된 남편과 아내를 만나 가지고는 내가 위로받고 인정받는 것도 난늘 부족감이 있고, 그리고 제대로 좀잘 사는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난한 부모님 만나 가지고 난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어릴 때부터 고생하면서 힘들게 자랐고 그에 대한 늘 이렇게 갈증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 하는 것도 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면은 받아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조금만 더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잘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 좀 사랑해 주셔서 내게 뭐좀더 축복해 주지 않을까. 생선 하나 더 주지 않을까. 뭐, 뭐 하나 좀더 넓은 집 하나 더 주지 않을까. 이런 어떤 그림들을 가지고는 살아갑니다. 그러니 마음 가운데서 늘 만족이 없는 거죠. 이 갈증을 제가 아주 리얼하게 좀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탈북민들. 보니까요 탈북민들이 주로 이제 탈북하게 되면은 한국으로 바로 오는 경우들이 드물고 이제 중국에서 체류하다가 막 이렇게 오시게 되는데 이제 중국에 이제 체류하게 되면 거의 이 건강 상태가 영양실조에 가까운 분들이 대부분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좀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먹게 되면요 이게, 이게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먹어도 먹어도 배가 부른데도 계속 배고픈 거죠 배가 불러가지고는 이제 좀 이렇게 위장을 쉬워줘야될것 같은데도 항상 배고파서 먹고 또 먹고 먹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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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어, 그렇게 하죠. 배는 이렇게 산만한데 항상 이렇게 늘 이렇게 갈증과 허기를 이렇게 느끼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얘기도 듣고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도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최선의 사모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도 이제 표현했습니다. 이 고아의 영적인 어떤 상태와도 같다. 고아의 영이 이제 뭐, 이제 그런 표현을 이제 사용해서, 어, 우리가 이제 뭐, 일단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뭔가 위로를 받아도 받아도 계속해서 뭔가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도 인정을 해줘도 계속해서 더 인정을 받고 싶고, 그리고는 뭔가 내게 공급되어지는 것들이 있어도 그것까지 만족하지 못하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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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런 생활을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에 결코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비교하고 핑계대고 이런 안정되지 못한 신앙생활과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미 받은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이미 넘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이미 넘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자비와 돌보심을 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죠. 왜 모를까요? 밑에 보시면은 네 가지 한번 읽어 봅시다. 자, 우리 소제목 네 가지. 예수 그리스께서 이루시고 주신 완전한 구원, 사람은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는 영적인 존재, 성령님께서 이 구원의 풍성한 실제를 나의 영 안에 가져오심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신 구원의 은혜를 알고 풀어내며 흘려보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겠지만, 이제네 가지로 정리하자면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필요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부르심을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구원들을 이루시고 그 넘치는 구원의 은혜를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 뭐, 송해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맞아요. 아멘. 이렇게 안 하지만 머릿속에는 뭔가 이렇게 나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의 상태를 봐서 예, 숨겨놨던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풀어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뒤로 이렇게 감추어 뒀다가 네가 이제 처음 예수님 믿었다고 결단하니까 내가 이제 50점. 50점 주고 그다음에 어, 네가 이제 예배 잘 드리는 빠지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15점. 이 어, 기도 생활도 잘하네. 15점. 헌금도 잘하네. 30점. 이렇게 아주 이제 나머지를 조금씩 조금씩 주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떤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넘치는 구원의 은혜들을 이미 이루시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그 은혜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나는 하나도 안 받은 것 같은데요. 그것은 사람이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이시고 그 하나님의 불량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사람이 영이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우리의 영광의 그릇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하나님을 속한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영광의 그릇은 우리의 영만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작년부 우리 캠프 갔을 때요, 우리 한 분이 아줌마 몸빼 바지를 가지고 오셔서 분위기 메이크 역할을 잘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아줌마 몸빼가지 같은 게, 이게 뚱뚱한 사람이 있든 날씬한 사람이 있든 누구나 다 입을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넘치는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에그 사랑과 생명과 지혜와 그 열정을 담아낼 수 있는 그 그릇은 오직 영만이 담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영으로 창조했고, 그리고는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성령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 넘치는... 구원의 풍성함을 가져오신 겁니다. 우리의 영 안에 넘치는 그 하나님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의 그 분량들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신 그 구원의 은혜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그 구원의 은혜를 찔끔찔끔 받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미 성령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가져오신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발견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풀어내고 믿음으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도록 이끌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받은 자구나. 이미 넘치는 것들을 소유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전진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씩 봅시다. 로마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미 예수 그리스의 것이 되었다. 그분의 소유가 된 겁니다. 내가 뭔가 좀더 좋은 어떤 모습을 갖춰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의 것이 되었고 이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고 이미 거룩한 무리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이미 거룩하여졌고, 거룩한 물이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이미 사랑을 받고 있고, 이미 우리는 거룩함을 받았고, 이미 예수 그리스의 것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이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과 은혜들을 풀어내며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소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말미암아 성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소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 다른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떤 막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막힘도 없이 이제는 담대하게 서서 그분과 화평을 누리고 그분과 하나 됨을 누리고 그분의 그 영광을 즐거워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자로서 서 있는 겁니다. 이미 위치와 자격을 받았고 그분의 자녀로서의 생명과 본성을 받았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받은 자로 서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받았습니다. 나는 넘치도록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여기서 구원의 날이라는 것은 어, 제가 작년 몇 달에 구원받았는데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구원의 날이라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이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이제는 온전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몸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럽게 될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미 받은 구원이 온전히 나타나는 때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때, 그분이 오실 때, 그때 모든 피조물들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이었군요"라고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요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옛날에. 편지를 써서 보낼 때 어, 이 서민들은 주로 이제 농 녹여가지고 청농 녹여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뭐딱 찍든지 이렇게 하죠. 네, 그 얘기를 해주던데요. 실링 왁스라고 얘기하더라고. 실링 왁스 같은 거, 우리가 빨간 어떤 그 고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차르 같은 거, 그거를 이제 편지 입구에다가 이렇게 딱 붙이고는 거기에 자기 도장을 딱 찍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훔쳐 보거나. 또 이렇게 뭐 훼손당하지 않고 아 제대로 전달되어졌구나. 이는 이제 알수 있는 거죠. 이때 이제 인을 친다. 도장을 찍었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이것도 이 인을 쳤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이제 근대로 얘기를 하면은, 어, 근래 이제 그 목장 같은 데 보면은, 어, 그뭐기에다가 표시를 하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엉덩이 같은 데 이렇게 지지지 않습니까? 지져가지고는 어느 목장에 이제 소유다. 이렇게 나타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우리를 인을 쳤다는 겁니다. 이미 나는 그분의 소유고 나는 그분 안에서 안전하고 나를 만질 수 있는 것은 없고 내 삶을 실패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구원의 날까지 이것이 온전히 만천하에 모든 피조물에게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인치심을 받았다. 그런데 무엇을 불안해하죠? 인치심을 받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발견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받은 이 은혜들이 풀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뭘까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 아니, 그건 돈을 주셨다는 건 아니네요. 이 돈보다도 더 좋은 걸 주신 거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내용이시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분의 생명을 주시고, 그분의 기쁨을 주시고, 그분의 지혜를 주시고, 그분의 능력을 주시고, 그분의 권세를 주시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만으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는 삶의 영향력과 열매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원래 형통하면 많은 사람들이 형통한 삶 사람 하면은 뭔가 이게 통장에 돈이 많은 거, 현금이나 뭐 현물들이 많은 것,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형통이라는 것은 나타나는 열매이고, 그리고 그것은 영향력입니다. 형통은 돈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기초가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이 열매들은 훨씬 더 풍성하게 맺히게 되겠죠. 그리고 이 형통이라는 것은 결국은 영향력이죠.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의 영향력이고, 그리고 내가 재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의 영향력이고, 관계 에 있어서의 영향력이고, 부부관계와 가정에 있어서의 영향력이고, 직장과 사업에 있어서의 영향력입니다. 형통한 것은 영. 영향력이 확장되는 삶인 거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내영 안에 부어짐, 성녀님께서 내영 안에 가져오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 감정이나 내 의지나 내 생각 가운데 담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 그것을 어떻게? 해? 다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영안에 가지고 오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인식하고 믿음으로 풀어내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우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혀 있었던 이죄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냥 성경에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제 자주 듣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이제 믿음과 이제 확신이 이제 생긴 것 뿐이지 그걸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터무지 함께할 수 가까이 할 수가 없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해결되어졌다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단지 믿고 받아들였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태어났다고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태어났다고? 그리고는 이제는 내 안에 아들의 권세가 주어졌고 성녀님께서 내 안에 나와 하나 되어 살고 계신다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이해가 될수 있을까요? 이 성녀에 보게 되면 은 우주, 이 우주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얘기하 발등상이라고 개혁성에 경 나온 발등상이라면서 쉽게 얘기하면 발판이라는 뜻입니다. 발판인데 우주가 하나님의 발판인데 그렇게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실 수 있다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의 신기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영 안에 부어진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영 안에 넘치도록 부어진 거죠.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풀어내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주어져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이제 여러분의 밭에서요 어떻게 어, 하다 보니까 뭔가 이금 조각들이 자꾸 발견되어지는 거요. 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금맥이 우리 밭 밑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발견했다. 그때는 여전히 뭐 잡초가 나고 그리고는 척박하게 보이는데 그 밑으로 이 30m 밑에 50m 밑에 금맥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맨날 웃고 다니겠죠? 무슨 좋은 일인냐고 아니야, 에이, 아니야. <laughs> 형, 제가 뭐 어떤 거 보니까 복근 하나 이제 당첨된 것가지고 정신 나간처럼 계속 웃고 다니고 뭐뭐 뭐 이런 것들도 있더만요. 그럴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불안해하죠? 왜 우리가 자꾸 갈증을 느끼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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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하고, 비교하면서 계속 이렇게 열등감과 부족감 가운데 살아갑니까? 받은 걸 모르니까. 우리 밭에 이, 이 석유가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다든지, 금맥이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거나, 다이아몬드가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아니, 지금 내 손에 다이아몬드 없는데, 그것 때문에, 아이고, 우리 밭이 다이아몬드만 뭐예요? 내 손에 하나도 없는데요? 라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언제,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이래가지고는 이게 기계를 갖다가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파낼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교회 생활은 바로 이런 금맥을, 이 다이아몬드 강산을 파, 함께 파내면서 누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자,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미니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 능력을 부어 주시고 사랑을 부어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을 부어 주셨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게 견고한 영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견고함을 우리 가운데 씌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은 흔들릴 수 없는 겁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크고 높은 건물의 기초와 기둥과도 같은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그 견고한 영이, 견고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는 겁니다. 요동이 없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하니까요. 그냥 어느 날은 우리 교회 생활이 너무 좋아요. 이러다가 어느 날은 아니 제자로 교회는 왜 이렇게 잘 챙겨주지 않고 인정도 안 해주고 위로도 안 해주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어느 날은 목사님 말씀이 너무 꿀송이 같아요. 제가 너무 좋아 이러다가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너무 졸려가지고는 어떻게 할줄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다. 또 어느 날은 셀이 너무 좋아요. 우리 셀리드가 너무 좋아요. 셀런들 너무 좋아 이러다가 우리 셀리드는 이것도 안 챙겨주고 저것도 안 챙지고 성격이 좀개팍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보여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그냥 판단하고 말하면서 그 수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인식하십시오. 믿음으로 그것을 풀어내는 것을 훈련해 가십시오. 아멘. 자,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호와를 기억해라. 뭘 기억하는 겁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것을 그분께서 언약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것은 이 땅의 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이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달라지는 게 있으니까 있죠. 그래서 재물얻들 능력을 우리 손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복의 통로로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선택하셨구나. 그래서 내게 재물얻들 능력을 주신 겁니다.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손에 재물얻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십시오. 분 축복해 주겠습니다. 당신의 손에 재물을 얻을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손에 재물을 얻을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재물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호의들로 인해서 재물을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초자인적인 아이디어와 전략으로 우리는 재물을 얻을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발견하고. 매 순간 인식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풀어내는 겁니다. 자, 뭐다 얘기했지만 2번 제목 한번 읽어 봅시다. 이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넘치는 그 구원의 은혜들이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수 있도록 했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것만큼 믿음은 영적인 손이며,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하는 통로와 같은 거죠. 내가 신뢰하는 것만큼, 우리가 또 믿음하면, 내가 얼마만큼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지, 내가 얼마만큼 기도하는지, 내가 얼마만큼 뭐 뭔가를 하는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믿음은 그냥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그냥 신뢰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냥 그분의 말씀에 단순하게 아멘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요? 아멘.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아멘. 그분이 내 안에 모든 것을 가져오셨다고요? 아멘. 이것을 묵상할 때 어떤 부족함이 있습니까? 어떤 갈증이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부족감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고 항상 뭔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꼈던 너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났다.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의해서 요동하고 휘둘리면서 오르락 내리덕 하는 너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났다. 이제는 네 안에 그리스께서 살고 계신데 그분과 함께 걷는 삶은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뭐두 가지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제가 예전에 우리 애들이랑 늘 같이 불렀던 그 애들용 그 복음상가가 있습니다. 참 너무 재미있게 잘 했는데요. 뒷부분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정말 많아요. 뭐, 뭐, 이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항상 뭔가 갖고 싶은 게 그렇게 많아. 그런데 그걸 가지면은 갈증이 해결됩니까? 가고 싶은데 그렇게 많아. 근데 그거 다 가면은 갈증이 해결됩니까? 그 하고 싶은 게 그렇게 많아. 그다 하면은 그 갈증이 해결됩니까? 계속 뭔가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15% 부자 그룹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속한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이렇게 헬 조선이라고 그러고 뭐 흑수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흑수저가 전 세계 15%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뭔가 이렇게 늘 비교하면서 나는 이것도 부족해요. 비교하면서 나는 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난더 해야 되는데, 더뭘 갖춰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늘더 위로받아야 되는데, 더 인정받아야 되는데, 더 뭔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안에 넘치는 성령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궁율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은 이렇게 갈증에 걸려서 먹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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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기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죠.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하고 풀어내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제는 그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형통하면은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죠. 자족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laughs> 형통은 말이죠. 어느 순간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형통이라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고. 그리고 그것은 영향력인 거죠. 이 열매와 영향력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어디요? 디모데에서 오늘 읽었던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위에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경건은 유익이 된다. 뭔가 이 부족감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면서 내가 더 기도하면 뭐가 되겠지? 더 예배 잘 드리면 뭐가 되겠지? 내가 더 뭔가 를 하면 잘 되겠지? 그런데 왜안 될까요? 하나님 하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기도가 유익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예배가 유익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믿음의 교제가 유익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셀모임이 유익하다는 겁니다. 모든 우리의 삶이 유익한 거죠. 어떤 자족함입니까? 스스로 만족해하고 감사해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먹을 거 있지? 며칠씩 못 먹어가지고는 굶고 있고, 뭐 이제 자취하면서 저도 이제 라면하고 쌀 가지고는 며칠씩 이제 먹어보기도 하고 뭐 이런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먹을 거있잖아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영양실조에 걸려 가지고는 고통받는 경우들은 없지 않습니까? 먹을 거 있지? 네, 있죠. 입을 것은 그냥 너무 추워 가지고는 덜덜덜덜 떨면서 하루 종일 지낼 만큼 다 헤어진 단벌 로뭐 하나 찢어진 옷 걸치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입을 것 있지? 어 그렇죠. 나 하나 더 한다면은 잘 집이 있지 않냐? 늘 이렇게 우리 노숙자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화장실에서는 안 그러면 어디 그나마 발음을 피할 수 있는 곳에,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없죠. 그러면, 감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족한다.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그리고 잘 곳이 있고, 그것만으로 감사한 거죠.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계속 비교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뭔가 나보다 잘 산다고 해서 내가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뭔가 여유있게 산다고 해서 내가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목적대로 내가 계속 전진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열매대로 내가 계속 그 열매들을 맺혀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한번더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 들으면, 아, 목사님 뭐 좋은 말씀이긴 한데요. 그러면은 뭐더 이상 변화를 추구하지 말란 얘기인가요? 우리 10평 집에서 살면은 20평대로 이사하지 말고 20평대 사는 사람 30평대 이사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내가 지금 이게 옷 그래도 한 10번 정도는 되는데 옷 사면은 이제 죄를 짓는 건가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닙니다. 부족감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갈증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영향력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영향력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더 우리가 지혜로운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더이 복음의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 관리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환경들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희가 좀 지난번 살던데보다 조금 이제 작은 것으로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개척하면서 얻었던 데가 뭐 적은 평수나 큰 평수나 마침 또 이제 그때가 한참 집이 안 나가던 시기라서 가격도 비슷해가지고 넓은 집으로 갔습니다. 어, 저희 집에 이제 예전에 살던 집 보면 어 이렇게 목사님 넓은 집에 사실 필요가 있어요. 뭐 애들이 이제 둘이서 아주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는 애들이 있고 없고를 떠나 가지고 저희 집에서 모임이 항상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청년부 모임도 저희 집에서 할 때가 자주 있었고 그리고 이셀 리더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 집에 항상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런 넓은 식탁도 필요하고 그런 좀더 쾌적한 여유 있는 거실 공간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결국 형통한 삶의 전진과 이 변화들은 영향력을 생각하고 그 영향력의 피로를 맞춰가는 겁니다. 뭐, 저희 애들 다 이제 독립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뭐, 저희 뭐 다섯 병집에 살든 열집빙 원룸에 살든, 저희는 여전히 감사하고 만족해하고 지내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뭐, 약간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굳이 그런 것들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과 함께 모일 필요가 있고, 사람들과 함께 훈련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는 우리가 또, 다음 단계, 다음 단계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삶의 어떤 문화와 방식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증 때문에 비교 때문에 뭔가 계속해서 부족감을 느끼면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그 영향력을 기대하는 거죠. 나를 통해서 만나게 될 영혼들과 함께할 시간들을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 필요한 상황과 환경들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전진하는 거죠. 고린도 우수 9장 8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능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모든 일을 할수 있습니다. 항상 모든 일을 할수 있고,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영향력을 끼치는 착한 일을 넘치게 할수 있습니다. 어떤 갈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답답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받은 것을 인식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생명과 그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이것을 풀어내고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산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이미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더, 더 위로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더 인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더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더 어떤 상황이 필요하다고. 그러나 그것이 채워지고 나면 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더, 더 갈증에 아주 목마른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았고, 이미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것이 내 안에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넘치는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졌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형통은 바로 이 믿음 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게 주신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난 삶의 모습들을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나의 남편에게 감사하고 만족하고 나의 아내에게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만족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만족해 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내게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길 원하고, 복의 통로의 부르심을 이루어가길 원하고, 더 갈급하고 찾는 영혼들에게 자유를 주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날 확장의 열매를 기대합니다. 나를 통해서 나타날 영향력의 열매들을 나는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신 그 놀라운 말씀에 대한 믿음 위에서 내 삶을 계속해서 지혜롭게 세워가겠습니다. 우리를 앞으로 가고 위로 가는 인생으로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